내야 합니다라는 신하의 입장이에요. 신등이 3월 18일 궁전 안에서 문수회를 열었을 때 옆에 문수회, 문수보살을 공양하는 법회, 고려는 어쨌든 불교 국가였으니까 문수회를 열었을 때 당한 일입니다. 여기에선 그냥 목격한 일입니다 정도겠지. 영도첨의 신돈이 제상반열에 앉아 있지 않고 신하들 앉아 있는 줄에 앉아 있지 않고 감히 전하와 더불어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무슨 말이야? 세상에 임금이 둘인 거야. 그 거리가 몇 자가 되지 않아 온 사람들이 놀래어 인심이 술렁술렁하고 매우 소란스러웠습니다. 임금이 둘이야. 상하를 구별하고 백성의 뜻을 안정시키는 것이 예인데, 예를 근거로 예법이 없다면 대체 무엇으로 군신이 되고 부자가 되며 무엇으로 나라를 거스르겠습니까? 더불어 앉아 있었던 이 행위는 예법을 어긴 상황인 거고, 예법을 어기면 국가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이거 망하는 나라입니다, 전하. 성인이 예법을 마련해서 상하 명분을 엄격하게 한 것은 그 도모함이 깊고 사려가 원대한 것입니다. 성인이 예법을 마련한 건 쉬운 말로 쓸까? 다 이유가 있어요. 되게 허례허식 같고 쓸데없는 것 같죠? 아니죠, 전하.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겠어? 국가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사람들의 삶을 안정하게 만드는 게 예라는 거야. 두 번째 달라. 가만히 보건대 신도는 임금의 은혜를 지나치게 입어 나라를 정사를 제멋대로 하고 이런 걸 다른 말로 전횡하다. 이러한 말을 씁니다. 전횡. 임금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라면서 사실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 단정적이지. 당초에 영도첨의 판감찰로 임명되던 날에 예법으로는 마땅히 조보, 임금님하고 회의할 때 관복 입고 가야지. 지금 식으로 따지면 정장 입고 가야 돼. 조복을 차리고 나아가서 은혜를 살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얘기했죠. 너 영도첨의 판감찰로 임명. 그러면 감찰 그거 임명. 교지라 그러죠. 교지 받는 순간 감사합니다 하고 옷 갈아입고 임금님한테 달려가서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게 예지 그 당시에. 근데 이놈의 자식은 반달 동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급기야 대궐뜰에 들어서는 그 무릎을 조금도 굽히지 않은 채 말을 타고 궐문에 출입하여 임금과 함께 의자에 걸터앉고 지네 집에 있을 때는 재상들은 마루 밑에서 절을 했지만 신도는 모두 앉아서 접대했습니다. 무서운 게 없어요, 이거지. 최항이나 김인준 이면 같은 이들도 역사적으로 고려 역사에서 누구 얘기하는 거야? 왕하고 맞먹을 정도의 권력을 가졌던 과거 실존 인물. 얘네야. 또, 신돈처럼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걔네도 겉으로 보기에는 임금한테 인사하고 아랫줄에 앉아 있었어요. 그가 이전에 중의 신분이어서 마땅히 치지도회 옆에 내버려두고 문제로 삼지 않음. 이게 이상한 거야. 불교 국가이기는 한데 권력을 지닌 사람들은 불교를 약간 좀 업신여기는 것들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나라는 불교 국가니까 부처님 모시는 일을 하는 스님들은 절대 건드는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도 있었던 거지. 중이었으니까 좋아요. 중신분이었을 때뭔 잘못을 해도 건들지 않겠습니다야. 중이기만 했었을 때에는. 근데 어디야? 그 무례함을 꼭 책망할 필요는 없었지만 아유 중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할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재상이 되어 명분과 지위가 정해졌는데, 감히 예법을 잃고 윤리를 허물기를 이와 같이 할수 있겠습니까? 신분이 변화했으면 적용되는 예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럼 위에다가 또 써놔야 되겠지. 뭐라고? 신분이 변하면 적용되는 예도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도는 그 새롭게 적용해야 할 예를 지키지 않습니다. 예를 지키지 않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 아니야. 이글쓴 사람한테는 예를 지키지 않는 게 문제가 돼. 왜? 예를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을 겁니다. 저 신도 하나 때문에 나라 망할 수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디가 있냐? 그렇게 된 이유를 따져보자면, 신도니 왜 저렇게 겁대가리가 없을까? 따져보면, 신도는 필시 자신이 임금의 스승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유승단은 고종의 스승, 정가신은 충선왕의 스승이었지만, 신들은, 저희들은 유승단, 정가신이 이런 일, 왕하고 동급 먹으려고 하는 신분과 같은 일을 했다라는 말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중일 때는 그래 냅둡시다라고 했는데 재상이 됐으니까 예법 새로 정해야죠. 또 누가 얘기할 수 있어? 에이, 왕의 스승인데 그 정도 못하나? 아니요. 왕의 스승이었던 얘네 둘도 엄청 나대고 설치던 애들이었었는데 그 정도는 안 했어요. 이거지. 대개 군신의 명분이란 본래부터 정한 것이 있었기에, 지금으로 보면은 되게 안타깝고 슬픈 얘기지만, 이분은, 이 글을 쓴 아저씨는, 뭐, 신분제도를 옹호하는 상태에서 쓴 거야. 그 예법은 군신이 생긴 이래로 만고가 지나도 바뀌지 않으니,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다는 거지. 야, 시대가 변했는데 임금이랑 임금 스승이랑 뭐 같이 동급 먹는 거 어때? 이런 논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아니요. 어쨌든 군신인데 그건 변하는 거 아닙니다. 신분과 전하께서 사사롭게 고칠 바는 아닙니다. 신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감히 스스로 높이기를 이와 같이 합니까? 걔, 도대체 뭐 하는 놈인데 그렇게 겁이 없습니까? 홍범에 이르기를 이인용 오직 임금만이 복을 내릴 수 있고 오직 임금만이 위세를 부릴 수 있고 오직 임금만이 진귀한 음식을 받을 수 있는데 끊어 즉 임금과 세상 그 이외의 사람들은 달라. 인간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임금과 그 이외 나눌 수 있어. 신하로서 복을 내리거나 위세를 부리고 진귀한 음식을 받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가문을 해치고 나라를 해칠 것이다. 관리들이 기울어지고 비뚤어지고 치우치면 백성들이 넘보고 어긋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요거겠지. 관리들이 기울어지고 비뚤어지고 치우쳐지면 관리들이 예를 지키지 않으면 혹은 임금과 구분되지 않으면 백성들은 넘보고 어긋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신하로서 임금의 권리를 참람, 침범해서 넘치게 쓴다면 모든 관원이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백성들 역시 그들을 쫓아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속담으로 따지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요거 쓸 수가 있겠지.
장관이 저지랄하네? 밑에 차관도 그런 짓 하는 거지. 밑에 4급이, 아, 저 정도로는 횡령해도 되나 보다 생각하면 밑에 5급, 6급, 7급, 8급, 9급 다 그러는 거지. 9급 관리 공무원들 보고 있는 백성들 입장에서, 뭐야, 저 관리 놈이, 말단 놈이 저렇게 비리하고 더러운 짓 저지르고 있네? 나도 정당하게 살지 않을 거야. 이런 사회 분위기가 퍼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도는 능히 복을 내리고 말이 빠져 있죠. 뭐라고? 임금이 아니면서. 신도는 임금이 아니면서. 지가 복을 내리고 위세를 부리고 전하와 더불어 대등한 예를 행하니 이는 나라에 두 임금이 있는 겁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구 보는 순간 사실은 확 돌아야 돼. 이게 미쳤나 싶은 거겠지. 둘 중에 하나는 때려 죽여야 돼. 네가 감히 짐을 능욕하느냐? 라고 하든가. 신돈이 그 정도였단 말인가? 그러면 안 되겠는데? 위기감 가졌어야지. 정상적이었으면. 그 능멸함과 참람함이 극에 달하여 교만함이 습관이 되어 있으니. 신돈, 임금, 밑에 신돈. 근데 세상 사람들 눈에는 임금, 신돈, 이 상황이 되니까, 얘가 예를 지키지 않는다? 밑에 얘들 다 예를 지키지 않는다? 결국엔 백성들 전체도 예를 지키지 않게 된다. 백성들도 예를 지키지 않게 된다. 백성들도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는 것을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서리법 쓰고 있습니다. 됐을까요? 2번만 옆에 같이 하도록 할게요. 글을 쓸 당시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러한 유의 얘기를 이렇게 처음만 했을까? 여러 번 했겠지. 그리고 이러한 일 쓰면서, 아, 오늘은 심심하니까 신돈이나 까볼까? 하면서 심심풀이로 썼을까? 이 정도 신돈 까는 거면 목숨 걸고 써야 될걸요? 당시 신돈이 정권을 잡고 사람들을 능욕하고 제멋대로 불법을 저질렀지만 감히 비판한 자가 없었습니다. 권력이 어마어마했거든. 이조노가 격분한 나머지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고 잘못을 논제하려 마음먹었죠. 상소문의 원고를 소매에 넣고 성으로 가서 동네에게 보여주며 요물이 신돈이 나라를 오도 잘못 이끌고 있으니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다른 관리들한테 얘기했더니 얘네들이 겁먹었지. 난관들이 겁을 집어먹고 위축해서 감히 호응하는 자가 없었다. 그와 인척되는 좌사의대부 정추를 보고 이조노가 형님 이렇게 행동하시면 뭐 신돈이 저렇게 설치는 걸 가만히 보고만 계시면 안 됩니다라고 꾸짖자 결국 정추는 그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단 됐고 사실 목숨 걸고 이런 얘기 한 겁니다. 다음 15년 초파일에 어디가 있을까? 여기 얘기가 있었나? 오케이. 15년 4월 초파일 신돈이 자기 집에서 연등회를 거창할 거 거창하게 열자 도성 사람들이 저마다 그 본을 따서 사치를 부렸으며 신돈이 쟤 저렇게 엄청 화려하게 파티하고 있어. 주머니에 돈좀 있는 사람들은 나도 한번 화려하게 해볼까 하는 거지. 사치를 부리고 가난한 집에서는 구걸까지 해서 행사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윗물이 흐리니까 아랫물도 흐려지고 있죠. 간관, 정추와 이조노가, 간관이면은 맨날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옆에서 이렇게 쪼만한 데 있다가 임금이 뭐라고 하면 전하 아니되옵니다. 일단 하는 애들 있지. 직업적으로 아니되옵니다 하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정추와 이조노가 신돈의 죄악을 극렬히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모두 좌천돼서 쫓겨났다. 이후 신돈의 횡포가 더욱 심해져서 재상과 대관들이 모두 신돈에게 아부하는 바람에 언로가 막혀버렸다. 그냥 전하 아니되옵니다. 이런 애들이 단한 명도 없어. 후사를 두지 못한 왕이
왕비를 새로 들여 왕자를 낳아 보려고 덕풍군 왕의 산기 안극인 정랑 정우 판관 정양생의 딸들을 내정에다 불러다 간탁하자 신도는 왕과 함께 의자에 걸터앉아 참관하기로 했다. 내가 왕이야. 아, 내가 자식을 못 낳고 있는 건데 그 당시에는 상늘 생각하지. 남자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다 여자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면 나중에 왕비를 하나 더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심사를 하는데 내가 내 아내를 고를 건데 그것도 사실은 조선시대 왕이 직접 고르지도 않고 내관원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긴 하지만 신돈이 앉아가지고 지가 다음 왕비를 고르고 있다고. 말이 되냐 이거지. 1번. 윗글이 쓰이고 난 이후에 윗글 누구야? 이글 쓴게 이존오씨거든. 이글이 쓰이고 난 이후에도 신도는 잘못된 행동 계속하고 고치지 않았을 거예요. 윗글을 읽은 왕은 글의 내용을 따르지 않고 글 쓰니 좌천시켰을 거예요. 왜? 신돈 편에 들어가 있으니까. 윗글이 쓰이기 이전부터 여러 사람이 신돈을 비판하는 상소문 올리고 있어? 아니요. 처음으로 내가 오늘 상소문 쓸 건데 너네 한번 봐줄래? 초안? 겁먹고 쫄아 있는데. 그럼 그 이전에 상소문 쓴 애들 없었단 얘기지. 3번 틀리죠. 윗글이 쓰면서 글쓴이는 자신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목숨 걸고 쓰는 거야. 윗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사람들 중에는 신돈의 부적절한 행실을 따라하는 경우 누구? 어디가 있냐? 도성 사람들. 가난한 집에서는 구걸까지 해가면서 따라했었죠. 정답 맞고 틀린 건 3번. 1, 3번 두 문제. 1분 30초 드릴 거예요. 시작! 이제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 신돈의 행적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전달한다. 오케이. 과거의 사례를 제시하여 괜찮아.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인물 비판하는 거지. 걔네들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특정 구절을 인용하여 오케이. 홍범을 인용했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신돈 그렇게 너무 설처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거지. 구체적 사례를 나열하여 괜찮아. 신돈의 장단점? 아니, 단점만 얘기하고 문제점만 얘기하지. 문제 상황에 대해 있어. 아, 해결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하는 건 아니죠. 정답 1번. 밑으로 내려와서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이유는 뭐예요? 신돈이 너무 나댑니다. 어떻게 하시지 않아야 될까요? 정답 2번. 신돈이 왕에 대한 예법을 깨뜨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화살표, 나라 전체적으로 국가의 운영이 위태로울 수 있음, 위태로울 수 있음을 경계하기 위해서. 요 정도까지 써주면 참 좋지.